네, 오늘 우리는 이 전체적인 십자가의 과정을 제가 사복음서를 토대로 해서 그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자신을 위하여 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깊었을 때에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그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섰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유다였죠. 이 대제사장의 무리가 저녁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에 예수님을 잡아야 이 밝은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잡아간다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예수님을 저녁에 잡아서 밤새도록 심문하여 이 날이 밝을 때그 반대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계획을 이제 실행할 때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거래를 하게 된 것이죠. 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돈 배를 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여행 동안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경비들과 돈들, 또 많은 사람들이 후원했던 그런 돈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그 재반적인 상황을 준비하고 또 처리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과 계획에 조금만 더 따라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세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때마다 자신이 준비했던 여러 여건을 맞춰놓고 또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들 속에서 이제 권한을 찾고 참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서 등극해야 하는데 그렇게 자신이 계획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사양하시고 아니면 그 계획을 무산시키셨습니다.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은 좋고 또 여러 계획들은 은혜롭지만 내 계획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었죠. 예수님의 내 계획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날도 그는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팔때 그의 마음에는 자신이 이렇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지만 예수님은 이런 정치적인 그 암투 속에서도 언제든지 이겨내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잘 지나가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좀 강경한 방법이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눈을 뜨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에 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래를 하면서 이 대제사장의 무리와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입맞추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 이제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함께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안부 인사로 입맞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가룟 유다의 사인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자 달라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이 무리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완강한 저항을 바라보고는 순간 당황하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나서는 말고의 귀를 다시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폭도 앞에서 자신의 영광과 또 저항을 내려놓으십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은 몇 번이고 예수님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이 번쩍이는 예수님의 그 의로움과 온유함 앞에서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의로움과 또 저항을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이제 자신의 양심을 무시하고 아주 혹독하고 무자비하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읽어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순순히 그 모든 포박에 응하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들이 그렇게 폭력적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잡는 과정에 상당한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양심을 무디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더 심한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죠.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이 기사를 읽어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폐륜을 행할 때 대부분 아주 폭력적입니다. 폐륜이 왜 폭력적인 것입니까? 폭력적이지 않고는 폐륜을 저지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폭력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 폭력으로 눌러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고 할때 그게 다가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신문과 또 십자가의 길은 매 과정마다 아주 잔혹한 폭력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폭력 앞에 섰던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더 의로움으로 그분을 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의로움을 대하는 세상의 반응은 폭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아도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자신의 의로움과 소신을 이야기할 때 이것에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은 혈과 육의 전쟁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영의 전쟁에서 밀리게 되면 혈과 육의 전쟁으로 그것을 눌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폭력적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날 저녁도 예수님은 이런 폭력에 의해서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의 배신을 통해서 잡히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게 되시는가 하면 이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원로 대제사장 그 안나스에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먼저 사전 신문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경험 많았던 안나스가 신문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 가게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가게는 어떤 그 가게였습니까? 정치적으로 대단한 권력을 가진 가게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세력과 이 종교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이 셀류크스 왕조 때이 로마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죠. 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셀류크스 왕조는 얼마나 그 헬레니즘에 많이 젖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자부심과도 같은 것인데 그 성전을 제우스 신전, 태양신에게 바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유력한 가게였던 하몬스 가게의 이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성전을 그리스로부터 되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이 하몬스 가게가 그 그리스나 다른 나라들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하몬스가 이제 정치적만 발휘하면 되는데 그가 종교적인 것까지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몬스 가게로부터 시작해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합쳐지게 된 것이죠. 한 가게에서 대제사장 역할과 왕의 역할까지도 다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 직분은 이스라엘 이 역사에서 많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기 위해서 암투와 음모와 또 뇌물과 그리고 살인이 만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정치적인 권력을 잡기 위한 암투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또 사두개파였습니다.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는데 사실 이 바리새파라는 것은 하몬스 왕조가 섰을 때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교가 이용되는 것을 반대해서 떠나갔던 무리들이 망가졌던 이런 유대의 전통을 다시 되살리자라는 의미에서 생겨났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파였습니다. 반면에 귀족들 중심으로 생겨난 이 사두개파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나 여러 가지 그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들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들은 다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몬스 왕조와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금 이제 사두개파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이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정통을 고수한다고 하지만 정통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성경적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지금 참 세상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던 자신들의 세력을 비호하기 위해서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반대선에 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날 저녁에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신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원로 대제사장에게 신문받고 있을 때에 그 집안에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너도 예수님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집에서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되자 이제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던 가야바 집으로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가야바는 아주 세밀하게 또 치밀하게 여러 고소자들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것이죠. 이렇게 가야바 집에 왔을 때 거짓 고소자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일 결정적인 단서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은 계속 가는데 그런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만 오가고 주어지게 되자 보다 못한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직접 신문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재판법으로 치면 대제사장은 판결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를 세웠던 사람들이 증인을 세워서 그 죄에 대해서 증명하고 이 대제사장은 판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하자 이제 이 판결자였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직접 일어나서 신문하게 된 것이죠. 이것도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 가야바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말하였다라고 대답하시자 이것을 가야바는 결정적인 신성 모독의 참남죄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잡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그를 잡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런 교묘한 질문들을 지혜로운 답변으로 다 넘어가셨습니다. 그날 저녁도 터무니없는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선 대답으로 그들의 양심을 멈춰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그분을 잡고자 하는 그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을 그들에게 넘겨주시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야바가 예수님께 대해서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사형을 선고하게 되자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조롱이 시작되기 전에 모닥불 옆에 서 있던 베드로에게 가야바의 또 여종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자리를 조금 옮겨서 섰을 때에 자신이 귀를 베었던 말고의 친척인 사람이 와서 다시 너도 같은 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번에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하여서 부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뻔뻔한 저주를 하던 순간 베드로는 조롱당하며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번개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된 것이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 닭이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생각이 마음을 찔러서 그 길로 나가서 울며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불의한 재판 후에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심한 조롱을 가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면서 누가 너를 쳤는지 맞춰보라고 선지자 노릇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쳤다 구는 시간은 새벽 뭐 3시나 4시 이쯤이 되죠. 이제 동이 틀려고 하는 그 미명에 닭이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늦은 저녁에 잡히셔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심한 고초를 겪고 또 재판을 받습니다. 밤새도록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셔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받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는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그에게 심한 핍박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새었을 때 다시 한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공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곳에 끌고 와서 지쳐있던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참남제를 적용하고 또다시 자신들끼리 공회에서 사형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날이 새기까지 있었던, 밤새도록 있었던 불법적인 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사형을 확정했지만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에 가기 전에 그 시간쯤에 베드로가 후회하고 있을 때또한 사람의 제자가 자신의 일을 후회하면서 자살하게 되는데 바로 가룟 유다의 자살이었습니다. 왜 유다가 자살하게 된 것입니까? 그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후회였습니다. 그 죄값을 내가 치르고 싶지 않은 후회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의 양심도 무뎌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범죄한 사람들이 화인 맞은 이후에 하는 일들이 자기의 범죄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후회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저 이 죄를 숨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허무한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그 신문 과정을 다 겪으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불편한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 또다시 당시의 유대인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로 그를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생활 환경을 살펴보면 로마에서 직접 파견되었던 총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 출신으로 유지였던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 정복 전쟁을 편 이후에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나라 출신으로 권력 있는 집안을 선택해서 또 로마에 잘 보이고 순종적인 집안을 선택해서 분봉왕으로 삼았습니다. 헤롯 가게가 바로 그런 가게였습니다. 원래 정통적인 다윗 가게가 아니었지만 이 로마에 잘 보여서 그들이 왕이 된 것이죠. 그런 헤롯에게로 지금 예수님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에게 다시 끌려갔을 때 헤롯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로마의 아부하여서 유대의 전통 왕족은 아니었지만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가게는 언제나 메시아 사상에 대한 그 노이로제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메시아 왕조를 통해서 자신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언제나 있었던 가게가 바로 이 헤롯 가게였죠.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났다고 하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도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신 앞에 잡혀왔던 예수를 보고 헤롯은 이런저런 조롱과 함께 예수님에게 이적을 행해보라고 요청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니까 홍포를 입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홍포를 입히고 또 가시관으로 면류관을 씌워서 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심하게 조롱한 이후에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두번 다시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께 서게 되었을 때 빌라도는 전날 자신의 부인이 꾼 꿈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유월절 전에 한 명의 죄수를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는데 밀란과 살인죄를 가진 바라바와 또 예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죄 없어 보이는 예수를 선택할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이 군중들은 그 마음을 사단에게 다 내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상한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바를 소리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빌라도는 순간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치 광란의 휩싸인 것처럼 큰 소리로 바라바를 외치는 것을 보고 혹시나 또 밀란이 일어나지는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결정짓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형이 선고되자 이제 로마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먼저 이 죄수를 끌고 가서 채찍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죄수들이 살고자 하는 의욕을 다 꺾어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로마의 채찍 끝에는 쇠사슬이나 또 날카로운 물질들이 매달려 있어서 이 채찍에 한번 맞게 되면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매질한 이후에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어서 골고다로 가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 예수님은 몇 번이고 넘어지셨습니다. 도무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병장들이 옆에 서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워서 골고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전개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참혹한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있을 때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표현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는 죄의 모든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한 속죄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잔혹한 십자가의 과정들이 다 속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속죄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속죄라고 할때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속죄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값을 다 치르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바로 속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속죄의 의미는 죄의 보상을 다 해주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속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가 덮음을 입어서 의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속죄의 의미는 화목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림으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속죄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속죄의 의미는 진노가 가라앉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이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유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죄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또 진노가 아닌 그분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다 마다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고난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마시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속죄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라고 할때그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은혜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이죠.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부모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생명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자녀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하고,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열매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인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에 동행해 주셔서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또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